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게 소시랑개비를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것이 게 소시랑개비입니다. 잎이 조금 비슷한 것이 딱지꽃이 조금 비슷한데 게 소시랑개비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며 딱지꽃은 약간 끝이 뾰족하며 날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. 꽃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. 지금 보이는 이것은 게 소시랑개비입니다. 생약명은 치자연이라고 합니다.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. 정력 강화, 위장 기능 강화, 소화, 위화장, 혈액순환, 모세혈관, 기력 강화, 간질환, 시력, 당뇨, 각혈, 몸속 출혈, 몸속 염증, 뇌 건강, 피부 노화,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어린 수는 나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. 식감이 강하며 맛은 달고 고소하며 따뜻한 성질이며 독이 없습니다. 된장국으로 잘 어울립니다. 무침도 어린 수는 무침으로도 좋습니다. 약재로 사용하실 때는 건초 15g에서 30g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. 가루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지금 보이는 이것이 게 소시랑개비입니다. 잎을 잘 보세요. 지금은 꽃이 지고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예, 잎을 잘 보세요. 게 소시랑개비. 봄 나물이며 약성이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. 나물 약초입니다. 게 소시랑개비. 네, 잎을 잘 보셔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게 소시랑개비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